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 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피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먼저 본문은 다윗이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 동안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기서 원수는 개인적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매 순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대적을 상대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것 같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하는 은혜가 필요한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심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 흔적이 없는 것 같이 아무리 새로 산 초가 딱딱해도 불이 붙어지면 녹아내리는 것 같이 무너지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강한 적도 물려가는 연기 같고 녹아내리는 초와 같습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의 사항은 승리를 경험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위기의 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같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억울하게 억압당하는 자들의 아버지와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은 갇힌 자들은 억압과 속박에 매인 자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의 속박에 속해 있던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7절과 18절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를 기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승리의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주신 말씀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어 18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이방인들을 주님께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천하고 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더 이상 죄의 모습에 거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우리의 힘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그렇게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능력 때문에 무너지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역시 다윗과 같이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